이거는 이제 우리 집에 거의 매일 있는 건데. 예. 이런 거 3분 짜장 있잖아요. 어, 있죠, 있죠. 아, 네, 이거는 뭐, 아, 웬만한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아, 집에. 아, 네. 이거 갖고 3분 경장육사라고. 3분 경장육사. 이 고기는 이제 뭐 목살이. 아, 채를 썰어야 되는데. 아, 채를요? 네, 목살, 등심 뭐 관계없어요. 냉장고에. 아, 그러면은 그 고깃집 가가지고 잡채. 아, 그런 거. 어, 고기 요즘에는 잘 나와요. 이 경장육사가 정확히 뭐예요? 경장은 이거 춘장 그 도시 경자인데. 네. 그 춘장 장 경장 장 육사는. 아. 고기의 채. 그러니까 도시의. 아. 장을 뭐요? 뭐요? 그냥 그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너나 기계나 잘해. 그래서 이렇게 전분 조금 넣고. 아. 계란을. 네. 이제 여기에 섞어서 잘 보물보물하다 이렇게 볶아주면. 노른자 이제 같이요. 네. 본인이 하는. 이렇게 하면 예, 네, 끝났군요. 아, 이거 끝났어요? 예,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살짝 넣고. 어, 많이 넣네요. 이걸 볶을 거예요. 아, 아, 예, 영광입니다. 아, 보세요. 안티 기름에다 손가락을 넣어요. 기름에 손가락을 넣어요. 네, 이렇게 온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한 번. 어, 지금 몇 도 정도예요, 그러면은? 아, 손가락. 아, 이게 지금 한 120, 130도 됐어요. 120. 어, 손가락을 120. 와.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튀기듯이. 아. 그냥 풀어주면 돼. 이게 흔들면 다 풀어져. 아, 별로 어렵진 않네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몽골리안 비프를 해봤거든요. 아, 몽골리안 비프. 네, 전분에다가 계란에서. 아. 이렇게 기름에다 하니까 고기 육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되게 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좋은 고기 쓸 필요 없어요. 아, 좋은 고기를 쓰면 냉동실에 오래 있던 고기 쓰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이런 이제 냉동실에 조금 오래 있고 좀 덜 신선하다 그러면 여기에 간장. 간장을 좀 간을 배게 해서 하면 잡내가 좀 없어져요. 간장하고 맛술 같은 거를 그래서 이렇게 쏟아내고. 끝난 거예요? 아, 이 기름을 다시 활용할 때. 야, 여기다가 여기 이제 파하고 파. 마늘만 조금. 그래서 우리는 마늘? 이렇게 파 기름이. 아. 되네. 네. 이게 이제 향을. 그렇지. 아, 향을 또 내줘야죠. 잘. 자, 이제 짜장을. 네. 한 분 짜장을 싹 껴서 그냥 부어주면 돼요. 우와. 오, 여기다가. 야, 이건 반칙이죠. 여기다가 맛이 없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3분 짜장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아. 정말 이게 너무 밍밍하잖아요, 이 소스만 갖고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고기를. 아. 이게 두 개 양이거든. 딱 또 하나. 아. 네. 그냥 짜장 소스에 고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네요. 굴 소스를 조금만 넣어주면 돼. 아, 대신 넣고. 이게 이제 밥으로 먹을 거냐, 저 피를. 네. 싸 먹을 거냐 할 때 밥으로 싸 먹을 때 약간 이렇게 물르게. 밥을 비벼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밥으로 싸 먹을 거는 됐어요. 네, 끝났어요. 와, 너무 맛있을까요? 신기하다. 와우, 너무 맛있겠다. 나는 이 피에다 한번 싸서 먹어볼까? 피는 요거로 싸서 드시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너무 맛있어. 어머. 아, 정말로요? 응. 몰라. 언니.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얼굴 빨개져. 정말로요? 응. 어, 그래요? 야, 나 이제 중국집 가면 이걸 조금 먹어야 돼. 없어요, 없어요. 안 팔아. 없어? 안 팔아? 아, 이거 뭐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면 돼요.